โอ้โห100%หัวไปแล้วขอบคุณครับผมกินเบียร์เยอะๆกินเบียร์เยอะๆกินเบียร์เยอะๆ Are you from Hong Kong? From Korea Yeah, I know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휴양지고 관광지다 보니까 연말에 방이 잘 없어요. 근데 받은 방이 몇 개가 있었는데 어제 받은 방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옮기려고 하다가 이게 우리 돈으로 48만 원 정도를 한 달에 호텔인데 시설이 엄청 좋았어요. 4성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하루는 900바트예요. 그러니까 36,000원 정도거든요. 엄청 시설이 좋아요. 풀장도 엄청 크고. 그래서 그 집을 딱 찍어놓고 그래 한 달 48만 원이라도 그 살겠다 갔는데 방이 없어. 그러고 막 돌아다녔는데 지금 기존에 머물고 있는 다이아몬드 시티 플레이스 다이아몬드 시티 플레이스에서 이게 두 가지 상품이 있어요. 먼슬리인데 이거는 방 청소해주고 물 주고 뭐 그런 서비스 다 받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방만 빌려주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확 나죠. 빨간 걸 보시면 됩니다. 이 시즌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있거든요. 청소 안 해주고요. 그 베드 세팅도 안 해주고 타월도 안 줘요. 타월 제가 마트 가서 사면 된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명입니다. 두 명 기준이에요. 한 명이 더 추가돼도 비용이 추가 비용 발생 안 합니다. 변호사 시험 그 1월 달에 오웅이라고 하는 제자 녀석이 변호사 시험 보거든요. 시험 치고 태국 날라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재우면 되거든요. 수도세, 전기료는 따로인데 재밌는 게 이게 수도세를 450바트 이게 그냥 고정입니다. 이게 일단 큰 이점이고 다른 집들을 제가 돌아다니게 봤는데 전기세가요 이 집이 좀 싼 편이에요. 이게 유닛당 그러니까 수치당 7바트 받거든요. 근데 딴 데는 기본 10바트 받아요. 그러니까 가격 정책이 이게 숙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집 보실 때 잘 알아보시면 가성비 좋은 숙소 잡을 수 있습니다. 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바로 돈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인데 돈이 이건데 이제 서비스 없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청소 안 해줍니다. 제가 하고 살고요. 할만해. 그리고 여기가 마트가 일단 가까워요. 대형 마트 두 개가 바로 옆에 있고요. 뭐 먹고 싶은 거 이 근처에서 다 해결돼요. 근데 그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좋은 호텔은 조금 입지가 조금 안 좋아요. 그 주변에 좀 황량해요. 밤에도 조금 어둡고 거리가. 그냥 여기서 다이아몬드 시티 플레이스 여기서 그냥 한 달을 더 추가해서 이거는 방이 다 나갔대요.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요. 룸이 겁나 커요. 예. 여기 퀸 사이즈라면 이건 킹 사이즈예요. 예. 룸 자체가 크고요.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제 방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방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딱 열었을 때, 오! 싶을 정도로 이제 예, 놀라운 거 있습니다. 어? Do you need passport? My passport? 한 달 비용입니다. 31만 2천 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만 원 정도짜리 집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홈스테이 있잖아요. 거기도 청소 안 해줬거든요. 제가 청소하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도 하루에 만 원. 근데 이거 호텔이잖아요. 풀장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루에 만 원. 2, 5, 리시 이렇게
네. 이거는 룸 영수증이고요. 방 영수증이고 이거는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이에요. 물값은 지금 안 받고 체크아웃 할 때 내라네요. I can understand. 좀 나머지. 어, Happy New Year to my viewer. Oh, Happy New Year. 야시장에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사러 왔어요. 4,000원짜리 돼지고기 하나 샀어요. 3,000원으로 Where can I buy beer? Beer. You can buy 7-Eleven. Ah. But you can buy here at more. Oh. You want to get one beer? One beer. 80 baht. 80 baht. 80 baht를 부르는데? 비싸지. 보통. 와, 저 야시장 엄청 이쁘다. 예예 고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호텔 알아보다가 발견하게 된 동네 야시장이에요. 예 밤에 자리가 좌석이 마땅치 않아요. 치우질 않아가지고 마땅치 않아요. 돼지고기입니다. 남자랑 섞여 있어요. 아가씨랑 남자랑. 네. 진짜 예뻐. 이거 보소. 돼지고기. 예, 지금 새로 이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방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방은 이제 한 달짜리 방입니다. 아, 원래 이 방이 아니라 저 건너방인데 저 건너방이 에어컨 상태가 안 좋대요. 그래서 이 방을 주더라고요. 방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방보다 넓어요. 약간
전망은 필요 없어요. 저 건너방도 전망 별로 볼 게 없고, 다행인 게 기존에 있던 방은 도로가 있었거든요. 차. 그래서 매연이 직방이 직방. 근데 여기는 차이가 났습니다. 바닥도 타일이 큼직큼직해요. 깨끗합니다. 예. 전기 쓰는 만큼 이제 비용 지불하고요. 응? 수건 안 준다고 하더니만 수건 주네. 이걸 수건처럼 써야겠다. 그냥 이걸, 이게 발판 깔개거든요. 매일 이걸 갈아주는데 수건을, 야 이거 변기도 더 좋다 이게. 오케이 좋습니다. 깔끔해요. 어? 아 이거 욕조가 없구나. 아씨 건너방에 욕조가 있었는데. 딱 방만 줘요. 그러니까 침대 이거 그 피 있죠? 이것도 안 줘요. 다 수거해거든요. 베개도 안 줘요. 자기가 사든가 이 호텔에서 빌려야 되거든요. 수건도 안 줘요. 이것도 안 줘요. 제가 이틀을 그냥 수건 없이 베개 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발깔개 있죠? 이게 수건이에요. 두꺼워. 그래서 이걸 빨았어. 수건 삼아 쓰고 살았어. 전혀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저기 그거 빗자루랑 쓰레바지를 빌렸어요. 그러더만 내 방에 그 여기 아가씨가 또 들어오더니만 보더니만 어? 너 왜 베개 안 샀네? 그럼 수건도 왜 안 샀네? 그래서 아 나 저걸로 수건 쓰고 있고 나 베개 안 베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걸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쓰라고. 그냥 쓰라고 두 개를 갖다가 주고 이것도 그냥 쓰래요. 그냥 쓰래. 원래 이거 다 돈 내야 됩니다. 요거 수건 한 장에 얼마를 줘야 되냐면요, 우리 돈으로 2,000원을 줘야 됩니다. 베개는 하나에 4,000원을 줘야 돼요. 그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매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더러워서 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4,000원을 주고 새 걸 받습니다. 수건을 내가 빨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빨기 귀찮잖아. 그러면 다시 2,000원을 주고 새 수건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이 4,000원에 이 8,000원 이걸 그냥 쓰래요. 이거 원래 이게 호텔 주인 알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저한테 호의를 베푸냐. 제가 피자도 사주고 던킨 도넛 있죠. 그것도 크리스마스 그 이브 날 던킨 도넛 한 박스를 몇 개짜리, 6개짜리인가? 8개짜리인가? 한테 그것도 한 박스 사주고 팁도 여러 번 드렸어요. 20바트씩 몇 번을 드렸어. 매일 드린 건 아니고. 그리고 어제는 여기 또 아가씨도 왔다 갔다 하길래 우유를 제가 줬어요. 한 잔씩. 그리고 아까는 아침에 그 제로콜라를 이제 한 달 사니까 저도 이제 뭔가 이제 갖추고 살거든요. 예. 이 제로콜라. 이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2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1.5리터 아닙니다. 1.95리터예요. 2리터 가까이 되는데 제로콜라가 훨씬 쌉니다. 한 20바트 정도 차이가 나요. 예, 설탕 든 거랑 설탕 안 든 게, 설탕 안 든 게 더 쌉니다. 그리고 우유도 샀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우유를 한 잔씩 아가씨들한테 줬고 오늘은 그 콜라 그냥 덥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해서 한 잔씩 또 따르니까 제가 여기서 이미 2주가 넘게 지내면서 저분들하고 엄청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뜻밖의 이런 선물들을 받았어요. 꽤 쓰래요.
필요 없다. 내 이불도 안 덮고 잔다. 아니, 그냥 쓰래. 아무튼 저 이 동네에서 한 달 삽니다. 담배 피는 남자들한테는 이거 로망이 있어요. 이 파이프 담배 잠깐 구매해 볼게요. 오빠 안 있으면 생각보다 안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제가 인터넷 가격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쌉니다. 이게 이 담배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청소하는 도구들이에요. 네.